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주말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개에서 249개 사이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지역의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경남의 지역구는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한 곳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재 5곳인 창원의 지역구가 4곳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창원시의 8월 말 기준 인구 수는 107만여 명. 통합전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는 5곳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계산해서 4개 지역구의 상한 인구 수보다 적습니다. 반면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 수원과 엇비슷한 성남, 고양의 지역구는 4곳, 용인은 3곳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창원의 지역구를 한곳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 이유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 상한을 넘지 않지만 하한을 밑도는 곳도 없다.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10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은 오랫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하나로 억지로 묶은 겁니다. 경남에선 이미 인구 상한을 초과한 양산에서 지역구 한 곳이 늘지만 인구 하한에 걸린 거창함양 산청 지역구는 쪼개질 상황이어서 지역구가 15개로 한곳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받아서 논의하는 과정에 다시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점도 변수입니다. 서구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의석수 인구 규모에 비해서 의석수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한 명을 뽑는 적절한 인구수를 규정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다음 달 13일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에는 국회에서 논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